안녕하세요. 원예 작물 생리를 가르쳐 주는 남자, 전남대 원색남 구강모 교수입니다. 오늘은 초등학생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식물 영양 결핍 실험을 해 보겠습니다. 이 실험은 총 5주에서 6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초등학생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실험법입니다. 실험을 위해서는 먼저 직경 15cm 크기의 화분, 초당옥수수 종자, 그리고 피트모스 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보여드릴 오스모콧도 필요합니다. 화분에 피트모스를 채워넣을 때는 너무 많이 채우면 물을 줄때 물이 밖으로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화분을 다 채우지 않고 2cm 여분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옥수수 종자를 심을 때에는 옥수수 종자의 크기의 두세 배 정도의 깊이인 2, 3cm 정도 깊이로 심으시면 됩니다.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학생들이 가장 못하는 것중 하나가 이 종자를 적당히 심는 것을 잘 못합니다. 종자를 너무 깊게 심게 되면 종자가 발알 해도 흙 밖으로 나오지 못해서 광합성을 못하고 죽게 되게 되고요. 그리고 너무 얕게 심게 되면 종자가 발아했다가 물을 주지 않을 경우 쉽게 말라서 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자료로 있는 케이시한 경우 지금 중지의 첫 번째 마디 정도로 중지를 사용해서 적당한 깊이로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화분이 준비가 되면 오스모콧을 넣게 되는데요. 이 오스모콧은 슬로우 릴리즈 비료 혹은 느린 방출 비료라고 불리는 비료입니다. 특수 코팅으로 비료가 물을 줄 때마다 천천히 용출되어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실험을 위해서 물만 주면 되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위해서 두개 화분에 각각 두개 종자를 심고 나중에 싹이 트게 되면 둘 중에 하나를 제거해 주면 됩니다. 가끔 발화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분으로 하나를 더 심어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화분 하나에는 오스모콧이 들어간 것하고 이제 대조구로 사용할 화분의 이름을 적어줍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자라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거고요. 다른 화분에는 오스모콧을 넣어주지 않은 것이라고 적어주고 이 화분을 실험군이라고 인식을 하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오스모콧에는 식물의 3대 영양소인 질소, 인산, 가리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즉 원소 기호로 NPK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물을 줄 때마다 오스모콧의 영양소가 천천히 녹아서 식물에게 전달이 됩니다. 처음에는 옥수수 종자가 자체 영양분과 피트모스의 영양분을 가지고 생장을 하기 때문에 영양 결핍이 나타나지 않다가 4주 정도 지나게 되면 조금씩 영양 결핍이 생기기 시작하고 5주나 6주 정도 되면 식물체에 3대 영양소와 관련된 영양 결핍이 생겨서 육안으로 쉽게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질소, 인산 가리와 관련된 영양 결핍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교육을 할수 있게 되고요. 이 실험법은 웨스트버지니아 대학교에서 교수로 있을 때 2015년에 개발하여서 학생들과 함께 실험했던 실험입니다. 하지만 실험의 난이도가 매우 낮아서 실제로 초등학생들도 쉽게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변에 초등학생들이 있는 가정이나 초등학교 교사분들이 있으시면 많이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이 실험을 학교에서 할 때는 각자 수행을 할 수도 있겠지만 공간이나 여러 가지 제약이 있게 된다면 조별로도 할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조별로 실험할 때는 누가 언제 물을 주었는지 기록하는 로그북이 있으면 편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학생이 로그북을 적고 있고요. 누가 언제 물을 주었고 식물 상태가 어떤지를 그렇게 기록을 하면 됩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을 때는 종자를 파종한 날짜부터 발아일과 매주 식물의 크기 및 두께 그리고 식물의 상태에 대해 기록하고 관찰하는 임무를 주었고 보고서를 써내는 숙제를 주었었습니다.
학생들이 큰 어려움 없이 실험을 수행하였고 3대 영양소 결핍에 대해 잘 이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장면은 실제로 웨스트버지니아 대학교 학생들이 실험을 수행하는 장면입니다. 물을 매주 주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실험이고요. 5주, 6주 지나게 되면 이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오스모코스를 주게 된 옥수수는 건강하게 초록색을 띠면서 잘 자라게 되고요. 오스모코스를 주지 않았던 옥수수는 덜 건강하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옥수수 잎이 조금 노란색으로 바뀌고 짙은 초록색이 되지 못하고요. 그리고 줄기 부분과 그리고 이파리 부분에 자주색 혹은 보라색의 빨간 색소가 침착되는 게 보입니다. 그거는 이제 인산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그리고 가리가 부족할 때는 맨 밑에 있는 다 자란 잎부터 시작해서 황화현상 및 갈변이 시작돼서 잎이 죽기 시작됩니다. 질소가 부족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잎이 푸르지 못하고 황색으로 바뀌는 현상입니다. 이것을 이두 식물체를 비교했을 때 질소의 결핍이 식물체에 어떤 영향을 줄수 있는지도 당연히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실험을 조금 더 수정 보완해서 대학생들이 수행할 수 있는 버전으로 만든다면 좀더큰 화분에 3개, 4개 정도의 종자를 심으면 좀더 빨리 결핍 현상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화분에 심어진 식물 개체에서 각각의 정량적인 데이터를 얻어서 비교를 하게 되면 학생들이 통계도 배울 수 있는 그런 실험법이 될것 같습니다.